혈관 다이어트 성공 후 고혈압 약을 끊은 달인을 찾아온 곳은 공원. 야, 지금 또 조깅을 또. 긴 생머리 휘날리며 달리는 달인의 뒤로 보이는 건. 오, 잠시만요. 잠깐만. 야, 아니, 안 나오고 훈련할 때 했던 건데. 뭘 끌고 다니세요 지금. 지역 훈련에서나 보던 타이어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동여맨 달인. 어머님들 놀라서 쳐다본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잘한다. 잘한다. 어머. 애들 같아. 아니, 근데 추운데도 저렇게 허벅지 내놓고 달리지. 타이어 무게만 16kg? 이걸 어떻게 끄냐? 아이고, 세상에. 진짜 무거워. 시계라고? 네. 어머, 어머. 여긴 스폰지, 여긴 돌멩이. 혈관 속 노폐물을 비우고 다시 태어난 이유경 씨를 소개합니다. 또 가요, 또. 하루에 얼마나 달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어머. 난생 처음 보는 진기한 광경의 시선 강탈. 가던 걸음도 올스톱. 나 홀로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달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어요. 타이어를 끌고 이렇게 운동하면 허벅지 강화되고 허리 운동도 근력 강화가 돼요. 아, 근데 허벅지가 진짜 엄청 튼튼하세요. 네. 어떻게 운동하면 이렇게 돼요? 하루에 제가 5시간 운동하거든요. 아침에 2시간, 그리고 저녁에 3시간 운동하고 있어요. 고혈압 약을 끄는 비법 첫 번째. 매일 5시간씩 거르지 않고 하는 운동.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이를 임신을 하고 당뇨나 혈압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병에 왔었어요. 살이 좀 까맣게 변하고 거의 고름 그 여드름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제가 결심을 해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이 지금 바로 저예요. 예전에 제가 한 126kg 정도 쪘거든요. 지금은 제가 한 58kg 정도 되는데 70kg 정도 살이 빠졌어요. 이야, 사랑합니다. 와, 날라갔다. 어떻게 70kg 빼지? 사랑합니다. 날라갔다니까. 와, 70kg면. 혈관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간직 중인 것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입던 옷이요. 아하니, 이건 바지인지 도포인지. 우와. 어머. 한 통에 쏙 들어왔어. 1인분 없어서. 그러니까. 우와. 어머. 진짜 대단하시다. 현재 허리둘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라는데. 야, 많이 빼셨다. 진짜 많이 빼셨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아직도 이거를 안 버리시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기억들을 대로 돌이키실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어요.